얼마 전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.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8%에 그친다는 거죠. 예상보다 낮은 효능에 불안하단 반응이 있었는데 근거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처음 이런 주장을 한 건 독일의 경제지입니다. 1월 26일자 기사인데 65세 이상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 8%일 수 있다 강조하죠. 백트맨이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문의하니 본사 측은 백신 효능이 8%까지 낮다는 보도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. 어떻게 된 걸까요? 8%의 출처를 찾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한 영국 정부의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. 55세에서 69세까지 8%라는 수치가 등장하는데 효과가 8%라는 게 아니고 해당 연령의 임상 참여 비중이 8%라는 겁니다. 독일 보건당국도 해당 보도는 수치를 혼동한 것 같다며 백신 효능이 8%라는 뜻 아니라고 했는데요. 이후 기사를 쓴 매체는 익명의 관계자를 취재한 거라 기본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제약사 반론을 반영해 기사를 수정합니다. 우리 정부가 밝힌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효과는 약 62%입니다. 물론 임상시험에서 65세 이상의 비준이 모더나가 25%, 화이자가 21%, 아스트라제네카는 7.4%로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죠. 우리 정부 검증 자문단에서도 예방효과가 확인됐고 고령층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유사하고 안전성 등이 양호해 고령층 투여 배제할 수 없다는 다수견도 있었지만 고령층 자료가 부족하고 임상 등 추가 결과 확인 후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수견도 있었는데요. 식약처는 목요일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고령자 접종 여부를 한 번 더 검증할 예정입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